오늘 하루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이 프로그램에 움직이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면서 모양을 바꾸고 시간이 있어. 시간 옆에 뭐라고 써 있어? 이거는 어떤 거랑 맞을까요? 어떤 거? 음악!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여러 가지 하는 거 아, 잘했어요. 저는 이번에 약 5주 동안 미소봉사단 코딩 교육 봉사를 하면서 보람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코딩을 접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코딩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을 없애주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코딩을 배워서 좋고 저희들은 어린이들로부터 힐링을 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봉사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저희 봉사단에 참여하셔서 자라나는 저희 IT 꿈나무들에게 많은 조언과 기술을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참여해 주신 저희 3기 봉사단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코딩을 알려주러 왔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아이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너무너무 보람된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공부를 꾸준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에 예쁜 아이들과 코딩 교육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5월의 금요일을 중탑 어린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서 여러 봉사활동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서 와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이 진짜 힐링이 많이 되었고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코딩 선생님으로 지원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고요.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라콤 INC에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미소봉사단 여러분 사랑합니다.